2024년 버전으로 저만의 꿀 조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앞에서 지금 살짝 당황한 게 느껴져요. 이걸 다 쓴다고? 뒤집어졌을 때 쓰는 그 루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홍조에 아주 좋아. 약간 그 트러블 올라온 거를 확 잠재워주는 느낌? 제가 요즘 정말 사랑하는 나인 립의 광채, 비타민C나 아니면 고효능 제품 쓰기 전에 얘를 쓰면 안 따갑다는 거예요. 진짜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오랜만에 2024년 버전으로 스킨케어 제품들을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댓글들을 몇 가지 읽거나 물랑이분들 DM을 받아보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니 저는 피부가 그냥 민감하고 예민한데 진정 라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언니 저는 미백이 고민인데 미백 라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언니 저는 모공이 고민인데 모공 라인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그 스킨케어 루틴의 꿀 조합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이게 한 브랜드의 한 제품으로 라인을 다 맞추기는 뭔가 싫지 않아요? 그쵸? 왠지 모르겠어. 그 진짜 그 핵심 알짜배기만 내가 골라서 쏙쏙쏙쏙해서 나만의 꿀조합 루틴을 만들고 싶은 느낌.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2024년 버전으로 민감하고 트러블성 그리고 속건조가 심한 저의 피부에 맞춘 약간 루틴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스킨 사이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뭔가 월수금은 수분 진정을 해준다면 화목토는 미백 라인을 해주고 뭐 일요일에는 안티에이징을 해준다든지 저만의 루틴을 짜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만의 스킨 사이클링 해줬으면 좋겠고 스킨 사이클링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저만의 꿀 조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빠람 빠밤 빰 빠라바라밤 빰. 앞에서 지금 살짝 당황한 게 느껴져요. 이걸 다 쓴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제가 트러블이 나거나 진정이 필요할 때 스킨 사이클링을 하다가도 멈추고서는 응급 진정하는 저만의 이렇게 루틴 코스가 있어요. 그 루틴 코스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홍조, 트러블, 여드름 아니면 생리로 인해서 뒤집어졌을 때 쓰는 그 루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요즘에 요거 써요. 신상이거든요? 스킨푸드에서 감자패드 새로 나온 거 알죠? 그 감자패드 안에 마데카소사이드랑 그 홍조,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원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당근. 당근패드 외에는 잘 안 썼거든요? 당근패드는 면이 진짜 쫀쫀하고 잘 늘어가고 수분감이 좋아서 휘뚜루 마뚜루 쓰기 좋았는데 그 외에 그 도토리 애들은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당근 이후로는 소개를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났어요. 패드 면 자체도 당근 패드랑 똑같아요. 쭉쭉 늘어나고 수분감도 많아서 요즘에 제가 정착한 거는 감자 패드 포테이토 아주 맛있어. 홍조에 아주 좋아. 제가 이따가 드려볼게요.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서 열감 올라올 때나 뭔가 홍조가 올라올 때 하나씩 써주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트러블이 올라올 때는 리들샷 50을 써줘요. 저도 100, 300, 700까지 잘 넘어가고 있는데 그 피부가 민감할 때는 50으로 확 낮춰주거든요. 50을 먼저 베이스 바탕 쫙 깔아주고 난 다음에 앰플은요, 요 두 가지로 거의 정착을 하고 있어요. 파티오는 얼마 전에 올영 세일 때 기획 세트로 괜찮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약간 그 트러블 올라온 거를 확 잠재워주는 느낌? 써보니까 진정에도 괜찮고 수분감도 만족스럽고 속건조가 있는 나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써서 얘가 스며들어가지고 이만큼이나 썼어요. 벌써 올영 세일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쓸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휘뚜루 마뚜루 써주기에 너무 괜찮아요. 요거랑 레이어링해도 괜찮은 게 이거거든요. 브링그린 징크테카 라인. 연말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강근했거든요. 꾸준히 영상에서 소개를 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수분도 괜찮고 진정에도 괜찮고 그냥 뭔가 휘뚜루 마뚜루 쓰게 되는 제품? 그리고 그 턱드름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리뷰도 제가 들어가지고 약간 오돌도돌 올라온 좁쌀에는 이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이 트러블 세럼도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같이 써도 괜찮고 하나만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잘 쓰는 거는 짜잔 요 두 개를 잘 쓰는데 파티온의 노스카나 인트러블 크림이에요. 수부지, 지성, 유분기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잘 쓰고 있고 굉장히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화장하기 전에 써도 합격. 근데 보습감을 내가 조금 더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데카 크림이요. 이거는 영상에서 몇 번이나 소개를 할 정도로 정말 찐이고 또 하나를 거의 다 비워가거든요. 속건조가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마데카 크림을 추천드리고 싶고
바데카크림이 좋은 점이 수분 보습 진정뿐만 아니라 뭔가 안티에이징, 리프팅, 모공, 피부결에도 좋기 때문에 진짜 나는 하나로 끝장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데카크림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피부 타입별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엄청 잘 쓰는 거는 원싱이거든요. 원싱 제가 대용량 1kg도 써봤는데 1kg보다는 저는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애가 좋더라고요. 이 안에 물 양을 체크할 수 있는 점선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모델링 팩 똥손인 분들? 약간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잘 쓴다. 저는 모델링 팩이 왜 좋은지 잘 몰랐거든요. 모델링 팩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닥 손이 잘 가진 않았어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씁니다. 가격은 좀 비싸게 돼요.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돈값 하는 모델링 팩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앰플이랑 토너랑 같이 섞어주면 수분도 쫙 먹어 들어가면서 진정에도 좋기 때문에 꼭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라인인데. 됐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사랑하는 라인. 립의 광채. 그냥 피부가 깔끔해지는 거. 야, 2024년 뷰티 트렌드가 진짜 미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잡티 하나 없는 피부톤 자체가 진짜 맑아 보이는 그런 진주알 같은 광채가 요즘 트렌드인데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요즘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미백 관리하는 날이다 했을 때 쓰는 제품들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리들샵 100으로 넘어와 줍니다. 50을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 리들샵 함량이 높아져서 300이나 700을 쓰면 뒤에 쓰는 비타민이나 그 미백 광채 라인이 조금 따끔하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거나 나는 조금 피부에 자극이 조심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드샵 100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요게 들어와야 돼요. 코스알엑스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앰플에서는 요 3총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정말 잘 썼던 게 스킨스티컬즈의 C페룰리 30ml고 가격이 20만원이에요. 정말 비싼데 우리 엄마가 이거를 한 병을 쓰고 나니까 요 볼 쪽에 있었던 그 김이라고 해야 되나? 거뭇한 잡티가 옅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박여사 아줌마의 그 리얼 후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찐이구나. 근데 단점은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산화가 좀 빨리 돼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금방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거 대체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닥터 디퍼런트의 CQ 안티옥시던트 세럼.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가 들어가 있어서 C 페룰릭의 가성비템으로 요즘 정말 핫하거든요. 오히려 C 페룰릭을 쓰던 분들이 CQ 안티옥시던트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CQ 안티옥시던트가 좋은 게 15ml라서 용량 자체가 작고 이 안에 보존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CQ는 보존제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쓰기에 더 괜찮아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새로 써보기 시작한 제품인데 VT의 리들샵 비타 라이트 C 파우더 100이에요. 같이 써줘도 괜찮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극소량으로 같이 써주기도 하거든요. 얘는 파우더 가루에다가 앰플을 뜯어가지고 내가 직접 배합을 시켜서 2주 안에 써야 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함량의 고농축된 제품이고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변한 게 보여요? 2주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요 끝에 있는 색이 약간 산화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써줘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 그냥 뭔가 그냥 순둥순둥한 제품이 아니라 얘는 진짜 찐 고효능이구나.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해 뭐해. PDRM 백. 얘는 같이 레이어링 해준 제품으로 써주고 있는 근데 자, 앞에 제가 소개했었던 비타민 C 라인들, 특히나 순수 비타민 C는 잘못 쓰면 좀 따가움이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얘 진가를 알았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뷰티 유튜버 하는 친구들 만나서 모던 샤브하우스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너 요즘에 뭘 잘 써라고 하니까 하나같이 다들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세럼을 잘 쓴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물어봤는데 똑같은 리뷰가 비타민 C나 아니면 고효능 제품 쓰기 전에 얘를 쓰면 안 따갑다는 거예요. 진짜야. 저도 고효능 제품 쓰거나 이렇게 함량 센 애들 쓰잖아요. 그냥 쓰면 따가운데 얘를 발라주고 써주면 진짜 안 따가워요. 피부에 느껴지는 자극도가 확 낮아지다 보니까 얘의 진가는 비타민 C를 썼을 때 진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분들도 꼭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그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품? 약간 그 고효능 제품을 쓰기 위해서 같이 써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 꼭 써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쓰고 있는데 아주 100% 추천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일단은 장단점이 확실한 게 비타민 제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순한 크림 제형이다. 그리고 발림성도 괜찮고 그냥 수분감이 많이 느껴진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단점이 비타민C 자체가 공기에 노출돼도 산화가 많이 되고 빛에 노출돼도 산화가 많이 되고 열에도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단지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저는 조금 쏘쏘
이거 굉장히 먼지가 많이 붙어요. 지금도 먼지가 많이 붙어있어. 내 눈에 지금 먼지 보이는 것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찝찝하기는 해서 일단 써주긴 써주지만 재구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르테라이 같이 써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구 논문을 제가 몰랑이 분이 알려줘서 찾아본 거에 의하면 비타민C랑 비타민A랑 만나면 원래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더 좋다라는 이런 논문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걸 함량 자체를 조금 내가 조심만 한다면 같이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라인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비타민C의 함량이 높다면 저는 일반 포르테나 비타리프트 A를 추천드리고 비타민C의 함량이 낮거나 유도체를 쓴다면 포르테심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을 보고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컨디션 보고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둘 중에 뭐를 더 추천한다고 한다면 저는 포르테심으로요. 그러니까 비타리프트 A 포르테도 너무너무너무 잘 썼는데 포르테심으로 미만 잡이야. 제가 여행을 가서 이모들한테 이 포르테심으로 쓰게 해줬거든요. 얼마 전에 설 여행 가서 이모가 쓰더니 다음날 와서 지수야 그거 뭐 썼냐고 크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 일어났는데 피부가 만질만질해졌다고. 이게 젊은 애들보다 이모들이 쓰니까 훨씬 더 잘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이모가 저한테 물어봤던 제품이 포르테시모. 나는 그동안 포르테가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포르테시모를 쓰니까 포르테시모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다운그레이드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업그레이드로 올라가니까 이 아래로는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포르테시모 진짜 열심히 써주거든요. 여러분들 레티날의 끝판왕을 느끼고 싶다면 저는 포르테시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탄력으로는 제가 마스크팩을 추천을 해볼게요. 이건 아까 저희 영상 찍기 전에도 TMI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 뭔지 알죠? 톤 프로그램. 제가 20만원짜리 스킨케어 제품을 사가지고 돈이 굉장히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 그 톤 프로그램 안에서 아, 또 좋은 제품을 내가 또 찾아냈네? 마스크팩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리뷰를 했었던 그 톤 프로그램 위에다가 카드로 띄워놓을게요. 그 가격 자체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20만원이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없는 가격대 그리고 조금 귀찮고 크림의 발림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이 마스크팩만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크림을 그냥 다른 크림을 써줘. 아니 정말 미안하지만 그냥 다른 크림을 왕창 발라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톤 프로그램 마스크팩 시트를 붙였다가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그 랩핑이 쫀쫀하게 붙으면서 떼어주면 광채가 거의 도라방스야. 미쳤어. 얼굴에 거의 밀어볼 그 화이앤드를 촤촤촤촤촤 하고 밀어볼 게 뭔지 알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얘가 진짜 띵작이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써보세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톤 프로그램 아직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마스크팩이 진짜 찐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그 크림을 듬뿍 발라야 되니까 크림을 듬뿍 그냥 절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찹찹찹찹 묻혀가지고 붙여주세요. 요즘에 이것도 리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내가 줬구나. 아 이거 리브인셀이라는 비타콜라겐 풀페이스 리프팅 업 마스크팩인데 리프팅 마스크팩으로 유명하고 홈쇼핑에서 엄마들 리프팅팩으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스물스물 리뷰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콜라겐을 압축시켜가지고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쫙 당겨가지고 얼굴 자체 탄력을 업 시켜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원래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뷰를 많이 찾아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붙여놓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였다가 진짜 떼어내면 쫙 리프팅이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보자면 리프팅이 되냐 안 되냐? 된다. 진짜 탄력이 느껴진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그냥 콜라겐의 그 쫀쫀함도 느껴진다. 자 그럼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2시간 붙여놓으면 어떤 제품이건 리프팅은 될 것 같다. 이게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쫙 당겨서 올리거든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살짝 합리적 의심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인체 적용 시험을 봤을 때도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쓰는 느낌은 있고 단점은 너무 오래 붙여놔야 돼요. 2시간 가까이 붙여놔야 되다 보니까 귀찮은 점? 근데 그 점 빼고는 만족스러워서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떠바트리 너무 좋잖아요? 저는 레티나랑 같이 써주는데 레티나 크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레티나 글루타치온 광채겔 마스크팩 같이 써주면 약간 리프팅의 끝판왕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두 개는 꼭 같이 써주시면 진짜 좋다. 여기에 이제 리드샷까지 같이 써주면 진짜 센터백이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요즘에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나서는 잠깐 일시품절이었대요. 오호 공홈 일시품절이라서 아 정말 저도 또 쟁여놓을게요. 저는 앞으로 꾸준히 쓸 것 같은 마스크팩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물랑이분이 알려줬어요. 언니 고무에서 품절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스킨케어 루틴마다 꿀조합 제품들을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하나씩 추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루틴대로 제품을 조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